경기도는 주한미군과 그 관계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비중을 늘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8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2023 주한미군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 현장입니다.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사 등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올해는 미군 장병들의 선호를 고려해 실내 강의와 현장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The Korean speaking class was fun. My favorite game was the one where you spun it with the string. 기존 한국어, 한국사 교육 등 이론 교육으로 먼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익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조리 체험, 투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And then following from that, we had one of your traditional Korean foods, which is bibimbap, which is very delicious. And apparently, I ate two bowls of it. And now we're over here playing some traditional Korean games. And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2002년에는 효순이 미소니 사건 이후 한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문화 유적지 방문, 한국어 강의, 한국 교통법규 강의, 태권도 체험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11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